부산 중에 있는 강서 FC가 싱가포르 상장 시에 시가총액은 얼마나 될까요? 힌트는 최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베트남 작은 전기차 기업 빈페스트가 시가총액 115조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월 17일 기준 시가총액 398조이니 삼성전자 3분의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는 2025년에 미국에 15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 FC 역시 기관 투자로부터 2억 5천만 불을 펀딩을 받고 기업 공개 1억 불을 감안하여 최소 시가총액 2조에서 20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베트남 전기차 기업이 이제 포드하고 GM을 뛰어넘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작은 전기차 업체가 이제 미국 포드와 GM을 추월했다는 겁니다. 지난 이제 8월 15일 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베트남 전기차 업체 빈페스트가 주가가 3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약 8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5조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대단한 거죠. 빈페스트는 이제 2017년대 이제 그 성립된 기업인데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 이제 일부 자동차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가동 목표로 해서 연간 15만 대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이제 가동을 목표로 해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빈페스트가 이렇게 그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띄우는 거는 이제 주식 수가 이게 굉장히 이제 희귀한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아세안, 특히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쪽에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전기차였던 그 전환 비율이 0.1%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굉장히 이제 무게를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빈페스트 주가가 이제 그 어떤 기대감에 이제 올랐기 때문에 또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동남아시아 전기차 공장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이제 방점을 띄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빈페스트의 이제 전기차를 보고 계십니다. 미국에 이제 그 현재 그 미국의 2100대 이제 캐나다의 800대 전기차 수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15만 대 생산 공장을 이제 건설 중에 있다는 겁니다. 강소 FC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필리핀 바콜로드 지역에 연산 5만 대 2억 불을 투자해서 전기차 생산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바콜로드 시티는 이제 필리핀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거리 있는데 이 전기 지프니 차량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도착을 해서 바콜로 시내를 이제 두 대의 도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콜로 지역에 전기차 공장이 건설된다 그러면 필리핀에서 녹색 대중교통의 첫 번째 사례로서 동남아에서 아마 첫 번째 전기차 공장 기지가 될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콜로 지역을 보고 계십니다. 필리핀 남부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항구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공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류에는 큰 변동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중산층이 거주하고 또 젊은 인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이제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전기차 운영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를 보겠습니다. 인구가 거의 7억 정도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2억 7천, 필리핀이 1억 2천, 베트남이 이제 1억 정도 되고, 태국이 7천만. 엄청난 인구죠. 이게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젊은 인구도 많고, 또 경제 성장률도 6에서 7% 정도로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세안 10개국에 이제 그 보고 계십니다.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회원국 10개국을 보고 계십니다. 인구는 약 7억 정도 되죠. 최근 이제 그 7월 달에 강서 FC하고 바클로즈 시장이 이제 그 투자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2억 불 투자해서 연산 5만 대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 FC는 2023년도 1분기에 이제 싱가포르 상장을 청구를 하고 내년 3분기에 싱가포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도네시아나 여러 국가하고 이제 그 전기차 판매 또 일부 조립 공장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생산하면 판매를 해야겠죠. 벌써부터 이제 많은 딜러들을 모집을 해서 자동차 판매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 FC 본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싱가포르에 이제 그 상장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업 공개 주관사는 ACLLP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많은 이제 중국 기업하고 동남아 기업을 상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목표를 이제 내년 3분기로 하고 있고 기업 공개를 1억 불을 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5천만 불은 펀딩이 끝났고 2억 불을 추가 펀딩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업 공개 시 1억 불 해가지고 3억 5천만 불의 어떤 자금을 가지고 필리핀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 FC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보고 있습니다. 맨 우측이 이제 우리나라 미니버스를 보면은 이러는데 필리핀 전통 문양이 새겨진 이제 전기 지프니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화물차라든지 기타 이런 택시라든지 이런 상용차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의 주력이 승용차보다는 상용차 부분이 굉장히 주력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서 F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강서 FC의 지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세계 이제 1위 그 리튬 생산 기업인 이제 강공 리튬그룹이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N 플러스가 25.62%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장수 국영 자산과 대주주가 이렇게 해서 69.38%를 갖고 있고 합계 100%입니다. 강서 FC는 전기차 조립 공정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고 EN 플러스는 2차 전지 소재 및 세일 공급, 유통,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사업, 니켈 사업을 필리핀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공 리튬은 안정적인 배터리 셀과 이제 리튬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상장 됐을 때 싱가포르 상장 됐을 때 투자의 어떤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 건가? 이건 아무나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현재 기관 투자가 1차 투자 펀딩을 했습니다. 아마 메자니 투자 방식으로 해서 전환 사채일 확률이 큰데 5천만 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펀딩을 2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1억 불 이제 기업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봤을 때 이제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40%하고 대주주와 EN 플러스 강공 리튬 기타 해서 60% 4대 6으로 봤을 때한두배 정도의 어떤 투자 금액의 두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한 17억 불에서 18억 불 정도 한 2조 정도 예상합니다. 2조 정도를 볼수 있는 근거론에서는 필리핀 공장이 수율이 안정되고 이제 판매가 잘 됐을 때 연산 이제 매출은 이제 그한 2조 정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한 대에 이제 4천만 원을 계산했을 때 5만 되면은 4, 5, 20 하면은 2조가 되죠. 2조에 영업이익을 한10% 봤을 때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0배 정도 할증을 했을 때 2조, 20배면 4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00배 정도 이렇게 할증을 줬다고 그러면 20조가 되겠죠. 그래서 상용차, 전기버스, 전기 지프니, 또 일부 더 소방차도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뭐, 19 차량이라든지 기타 특수 차량도 할수 있겠죠.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봤을 때 다양한 그 차량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내수하고 아세안 10개국 수출, 캐나다, 유럽 등 상용차 수출, 뭐 이런 걸 봤을 때또 아세안 7억 인구, 필리핀 1억 인구, 아세안의 전기차 전환율이 1% 미만이라는 거, 여러 봤을 때 성장성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빈패스트 베트남 전기차 업체가 8월 15일 날 상장이 됐는데 시가총이 115조입니다. 매출은 굉장히 적죠. 매출이 굉장히 적은데 그 성장성에 엄청난 할증을 줌으로써 115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강서 FC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증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티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업체에서 많은 이제 펀딩에 관심을 갖고 있죠. 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EN 플러스는 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희석화돼서 25%에서 15%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는 2조가 됐을 때 3천억, 그다음에 4조가 됐을 때 6천억,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기업이 이제 할증을 100%, 100조, 100% 받은다 그러면, 100배 받은다 그러면 3조가 되겠죠. 그래서 EN 플러스의 어떤 지분 15% 가치는 최소 3천억에서 3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한 단순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 강서 FC에 대해서 매수 매도 추천도 아니며 단순 참고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필리핀에 이제 5월 달에 그 전기 지프니가 도착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 테스트하고 내구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진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기 지프니 모양이 이제 우리나라 미니버스 20인승 이제 마을버스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문양이라든지 모양이 필리핀 어떤 전통 문양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바컬루드 시장님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재산도 상당히 많은 기업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컬루 지역을 전기차 허브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전기차 어떤 생산 판매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사업 또 충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사업 또 자동차 상용차 부분의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많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소 FC나 EM플러스 주식에 대해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며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